다들 편안해 지앙 제주원 뉴스오다.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가 주민들의 반대로 장기간 중단되었습니다. 제주도는 갈등 해소를 위하여 주민지원 사업을 발굴 지원하고 어장에 미치는 영향과 피해 정도에 따라 보상도 얻긴 고람스다. 결국 주민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하간 의문터를 해소하게 넘어 주민들의 협조도 당부하였습니다. 경원디 모슬에선 이추룩한 상생방안터리 하수처리장 증설을 전제로 하는 거 아니냐 반발로멍 입장차만 재확인하여 갈등은 계속되었지 냅니다. 대정읍 송악산 일대가 유원지 도시계획 신뢰로 개발 제한 지역으로 지정이 되멍 뉴오션타운의 개발 사업이 사실상 무산되었지 냅니다. 제주도가 굳는 걸 보난 대정읍 상모리 일대 19만여 제곱미터 규모의 유원지 계획이 지난 2일자로 효력을 상실하였다. 현안 이 지역은 2025년 7월 고장 3년 동안 개발 제한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뉴오션타운 조성 사업은 사실상 무산된 것만 신게 제주도는 지속 가능한 송악산 관리광 지역 상생 방안을 마련하는 용역을 수행해 임신 뒤 용역 결과에 따라 송악산 보호 조치를 취험강 동시에 문화재 지정 신청을 할 거란 보람사. 고분양가 논란이 있는 제주시 사마부영 아파트가 재감정 없이 기존 감정가로 분양한다는 냄새다. 제주시가 걷는 걸 보난 임차인 대표자 측이 법에서 정한 기한안이 감정평가 비용을 예치하지 않냐네 재감정 절차가 취소되었다는 냄새다. 경원한 부영주택은 기존 감정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제출한 분양전환 신고서를 수리하였다. 제주시는 내년 부영 3차광 6차 아파트의 임대 의무 기간이 끝나는 만큼 만기 분양 전환에 대비한 행정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고람스다. 제주개발공사가 체험으로 공공전세주택 입주자를 모집하였다. 공공전세주택은 시중 전세 가격의 80에서 90% 수준의 임대 보증금으로 월 임대료 없이 최대 6년간 살수 있다. 공급 물량은 모노형 10폰디앙 오는 16일부터 사흘간 희망자를 신청받아 오는 10월 30일에 당첨자를 발표한다는 고람사. 제주도개발공사는 기존의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하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에서 대상을 중산층으로 확대함신한 관심들 하향 거저도랜 고람신계 말씀. 제주도의회 소삼특별위원회가 요지금 소삼희생자의 사상검증 논란을 일으킨 검찰에 유감을 표명하였다. 위원회는 성명을 통하여 소삼특별법에 근거하여 구성된 소삼중앙위원회의 희생자 결정을 공개적으로 부정한 검찰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였다. 경호국 소삼중앙위원회의 결정 번복과 재심 청구에 제동을 거는 건 소삼특별법 제정 취지과 목적에도 어긋난데 넘어 검찰은 사상검증 중단과 재심 청구 절차를 보장하려는 촉구하였다. 70살 이상의 어르신들이 버스 요금을 면제받는 제주교통복지카드 사업자가 내년부터는 NH농협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제주도는 기존 사업자라는 제주은행과 협약 기간이 끝나분한 새로운 사업자로 NH농협을 선정하였진 고람스다. 경한한 NH농협은 내년 1월부터 5년 동안 제주교통복지카드 발급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는 고람스다. 제주은행에서 발급받은 교통복지카드는 내년 2월 고장 뵙기 술술이신한 이용자들은 몬딱 NH농협에서 새로 발급받아서 할 거란 고람스다. 여름에 밀랑퍼레이 없으면 일도 못해요. 밀랑퍼레이에 밀랑퍼레이. 밀랑퍼레이는 햇빛 가리는 모자 아닌가요? 밀랑퍼레이는 파랑옷 아닌가요? 밀랑퍼레이라고 하는 것은 밀집이라든가 아니면 보리찍으로 만들어서 여름철에서는 모자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햇빛 바르게 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합당한 뜻이긴 하지만은 파란 옷이라고 하는 것은 거리가 너무 멉니다. 제주어 밀랑파랭이라고 하는 것은 표준어 밀짚 모자에 해당합니다. 밀랑파랭이라고 하는 것은 햇볕을 가리는 것이기 때문에 배난 데 나갈 땐 밀랑파랭이 써서 배난 곳에 갈 때는 밀짚 모자 써야라든가 밀랑퍼랭에 수건 덮으면 더 시원해. 밀짚 모자에 수건 덮으면 더 시원해. 하는 것처럼 활용하시면 됩니다. 소나기를 제주어로 뭐라고 하나요? 여름철에 갑자기 오는 소나기를 제주 사람들은 바람을 약간 달래가지고
쇠내기라고 표현합니다. 아니면 더럽기라고 표현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갑자기 비가 내리기 때문에 가끔은 겁비라고 하는 표현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겁나게 오는 비란 뜻으로서의 겁비를 뜻합니다. 아니면 바람이 없는 날 아주 세차게 내리는 비는 마치 쳐 있는 발과 같다. 그래서 발비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제주어 함께 지켜서 소중한 우리말입니다.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며 투숙객들을 상대로 벤치 경업을 한 50대 업주가 경찰에 적발되었다. 제주동부경찰서가 굳는 걸 보난 해당 업주는 투숙객들신 뒤 돈을 받당 술과 안주를 제공하는 파티를 벌인 모양인데요. 이 업주는 음향시설 고장 곧장 손님들신 뒤 경품 고장 내걸멍 충광 노래를 유도하였진 고람스다. 경원 뒤 이 업소는 농어촌 민박광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이 되어 음향기기를 설치할 수 으땐 고람스다. 차량의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되었신 뒤 제주 지역의 안전띠 착용률은 전국보다도 넛된 고람스다. 제주경찰청이 굳는 걸 보난 너문의 제주 지역의 안전띠 착용률은 77%로 전국 평균 85%보다도 넛된 고람스다. 특히 뒷좌석 착용률은 앞좌석의 5분의 1 수준인 16%밖에 안 된 고람싱게 마심. 경찰은 지난 6월부터 두 달 동안 안전띠 미착용 현장 단속을 벌여 860건을 적발하였진 고람스다. 제주 여행지 만족도가 전국에서 진로 높은 고람스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요호르기 발표한 너문의 국민여행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주 여행지 만족도가 83.8점으로 전국 1위를 차지하였다. 이는 전년도보다 한 단계 올라간 건데요. 전 연령층에서 만족도가 1, 2된 고람스다. 경원 뒤 올 상반기 제주를 찾은 관광객은 682만 6천여 명으로 너문의 곧든 기간보다 26%가 증가하였다. 경호국 요지금은 허를 평균 3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제주를 초잠째 냅니다. 삼촌들, 드다 법대강. 요새 보이스피싱 많게 하는데 다들 조심해야 됐구나. 작년 제주에서 발생한 피해금만 100억이 넘는데 냅니다. 경찰, 검찰, 금융기관, 공공기관에선 절대 계좌로 돈 보내는 안 하는 그런 전화하면 바로 끊어버렸어. 혼자 끙끙 해결하자라면 안 되마시. 주변 사람한테 꼭 도움 요청합서. 아니면 112 신고를 합서. 또 모르는 메시지 파일 보내주면 이거 설치하려 해도 절대 설치하면 안 되마시. 그리고 가족들 사칭하면 핸드폰 고장나시면 돈 달랜 하는 그런 수법도 있대냄신디 꼭 기억해둥 절대 속으면 안 되마시. 오늘 고라한 소식들은 잘 들어집디가 다음에도 하간 소식 고정 오크다 편한 들러십사에.